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 팽이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이문의 팽이 이름은 피닉스 뭐야? 아, 피닉스요. 일단은 빨간색과 노란색 세 종류 준비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거고요. 빨간색이 아래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줍니다. 풀이 덜 붙은데 여기를 죄송합니다. 그냥 대문짝게 해주세요. 펴서 반대쪽도 대문짝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와 여기가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X자를 만들어줍니다. 펼쳐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딱 접어주면 돼요. 쌍둥이 배 같은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난이도 쉬워요 이거. 얘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있거든요. 얘를 그냥 눌러주세요. 이러고 사각주머니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생원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네 군데를 펼쳐주세요. 이렇게요. 너무 크게 펼치지 마세요. 나머지 생원도 똑같이 해주세요. 안쪽도 펼쳐주세요. 끝까지. 그럼 일단은 얘가 일단 준비가 된 겁니다. 얘가 준비됐어요. 코는요, 제가 양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은 미니 크로스 코어고요. 제가 가장 먼저 개발한 코어라고 보면 됩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네마저의 크로스 코어를 문양이 비슷하다고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방석적기에다가 펴주세요. 방석적기 이 단어 좀 기억해야 됩니다. 펼쳐주세요. 자, 이제 한 부분만 해드리겠습니다. 얘랑 여기 점이 만나게 접어주세요. 펼쳐주시고요. 얘랑 여기랑 만나게 접었다가 접어주세요. 얘를 그리고 돌려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꽃지점 여기에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요 줄과 요 줄이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요거는 그립 잡을 때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얘를 다 여기 방석 찍기 한 선 있거든요. 이대로 그냥 덮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방석 찍기 한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문양 있죠. 방석 찍기 해주세요. 이렇게 한 방석 모양이 되니까 방석 찍기예요. 뒤집어서 가운데로 방석 찍기 해주세요. 일단 궁금증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합니다. 넣어주세요. 얘가 넣기 힘들 때는 전체를 펼쳐서 이 네모 안에 끼우면 됩니다.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넣었다가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딱 꺼내서 안에 집어넣고 얘를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여기를 여기도 덮어주세요. 요렇게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여기랑 여기가 만나는 지점까지. 자, 잠깐만. 얘를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얘는 좀 좋아야 돼요. 그냥 얘를 날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선 있죠? 요 선대로 그냥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튀어나온 부분, 아니. 요 선대로 요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서 얘를 요렇게 접었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요렇게 접어서 딱 얘를 요렇게 하고 뒤로 넘겨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요. 여기와 똑같이 해주세요. 팁은요, 돌릴 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날이 만약 이쪽으로 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실 때 스태미나가 줄어드니까 돌리는지 않는 반 돌리는 반대 방향으로 날을 만드시면 스태미나가 날을 도는 방향으로 만든 것보다는 줄어듭니다. 됐습니다. 됐죠? 이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은 똑같아요. 이제 문제는 요거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펼쳐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펼치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와 여기가 만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덜렁거려도 어차피 그리 끼우면 이거 안 덜렁거려서 얘까지 딱 잡아주니까 얘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이렇게 했죠. 됐습니다. 얘는 위치기거든요. 저희는 좀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코어를 좀 바꿔서 접을 거거든요. 바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얘는 여기로 일단 치워주고 그리고 방석 접기에다 펴주세요. 여기와 여기 만나게 접었다가 펴주시고요. 여기랑 여기를 만나게 접어주세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냥 코어랑 만든 거라서 그냥 설명을 알고 있는 거라서 생략할 테니까요.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왔나요? 또 펴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제 제가 침묵을 할게요.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하고, 얘를 여기와 여기가 만나도록 절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의 문양은 요 문양이거든요. 이렇게 딱 펼치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만나게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뒤집어서 약간 가운데 터지지 않게 약간 남기고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고요. 사각형으로 접어준 다음엔 이렇게 그림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쁘게 해야 돼요. 자, 얘를 이렇게 이상하게 넣었잖아. 얘한테 잘 자, 됐습니다. 그립이. 자, 누르고 있던 요거를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돌려주면 피닉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종이접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